자, 이제 정무보이고사 5일 차 여러분들 한번 또 정리 한번 합시다. 뭐 1회, 2회, 3회, 4회 차 혹시 정리 잘 되고 있죠? 이제 5회 차 한번 보도록 하죠. 65번 부동산 관련 조세에 취득 보유 양도 관련 조세에 있어서 취득 관련 조세의 구분이 틀린 걸 물었죠. 부동산 관련 조세에 있어서 활동 과정에 따라 취득, 보유, 양도 관련 조세의 구분에 있어서 자, 역시 핵심을 항상 정리하는 게 지방교육세. 교육세. 근데 지방교육세하고 좀 혼동되는 게, 구분할 게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 그다음에 농어촌특별세. 특별세. 자, 있어서 지방교육세 하면은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 없죠.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 관련 조세, 농어촌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활동에 관련된 조세가 됩니다. 이랬을 때 문제 유형이 65번은 부동산 관련 조세의 취득 관련, 취득 관련 조세에 자 해당되는 걸 모두 그분 틀린 거였죠. 그래서 취득에만 문제인 게 아니라 취득 단계 이렇게 자 설명할 때 이렇게 오 5에 해당되는 거 한번 찾아라. 보유 양도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취득 관련 조세에 하면 구분이 틀린 거. 그래서 네 번째 봐 보시면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 관련 세금이지 취득 관련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모든 활동, 인지세는 취득 양도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문제 66번. 자, 지방세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구제제도가 있거든요. 구제제도에 있어서, 자, 지방세. 자, 구제. 자, 제도. 하면 다른 말로 지방세 불복. 불복절. 복조는 불복절차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이 불복절차는 납세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은 이의신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 심판청구, 청구, 소송 등을 거칠 수 있는데 지방세 구제의 불복 절차는 2, 4, 8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자 이렇게 단계를 걸쳐가는 걸제 편으로 완행. 그러나 자 바로 칩니까? 자 심사청구, 심판청구 할수 있는 이렇게 자, 완행도 탈수 있고 급행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청 기간은 90일 내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장의 결정 기간도 90일 내 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불복 절차는 자, 직행도 탈수 있고 완행도 탈수 있다. 그리고 90일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아마 유용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1번에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 효력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시장 군수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법한 경우는 심사 청구 자는 도지사에게 심판 청구는 도지 심판위원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의 결정 기간은 불복 청구 날부터 90일 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지방세 불복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로 2급 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심판 청구를 할수 없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직행 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은 지방세는 심사, 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는 거다. 바로 직행을 소송까지 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행과 완행이라는 표현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자, 67번.
취득세란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죠. 취득세 종합문제. 예로써, 자, 틀린 거. 1번, 기억. 자, 부동산 등의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공부상 등재 현황, 취득세 물건 부과를 할 때, 취소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할 때는 공부서는 가지만 기본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그래서 기억은 틀렸거든요. 즉 납세 의무자는 자 지방세 수납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취득세는 부동산의 유상취득만 대상이므로 증여기부 등에 대한 무상취득인 경우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자 취득세의 취득은 유상 무상 유상이라든가 무상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서 과세가 되어진 겁니다. 유무상의 모든 취득에서 이거 틀렸죠. 니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할 때는 6억 이하는 6일 아파트 그래서 1000분의 11%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기억과 자 우리가 디귿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68번 자 취득세 표준세율이 틀린 거 에 표준세율을 물었죠. 자, 그래서 표준세율하면은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 상속은 상팔선, 증여는 8.15 광복절, 원시취득은 C8, 남의 분할은 공합총은 3이요, 이유는 3이요, 유상에 대한 매매 등은 1월 2일날 매매한다. 이런 암기틀을 활용하면서 그러면 자, 1번 유상으로 농지는 1월 2일날 매매한 농지는 세율이 낮죠? 1000분의 30. 하면 총액으로 이유는 3이요. 1000분의 23. 원시취득은 C하고 8, C8. 상속을 한 농지 외 거죠. 8.15 광복 38선의 8. 38. 증여로 농지 취득인데, 자, 이 표준세율에 있어서, 자, 증여.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인 경우는 8.15 광복절 그랬죠. 그럼 8.15 광복절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 2%를 더하니까 2.8하고 이러니까 3.5가 되겠죠. 자 이게 8.15 광복절을 잃을 경우 2.8은 비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1000분의 18 그 외에는 1000분의 35로서 증여를 원인할 경우에 농지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상속을 원인할 경우하고 매매 등의 유상을 원인할 때 농지 여부를 따지지 증여는 농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농지는 비용이상 아니면 1000분의 35가 되는 겁니다. 35. 자, 문제 2, 자, 69번. 자, 취득세 과표를 사례에 따라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에 있어서는, 자, 신고가액이냐, 시가 표준액이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이렇게, 자, 구분이 되는데, 자, 문제가, 부동산 거래법이죠. 그럼 과표는 되면 부동산 거래법. 그럼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서 신고세를 검증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시가에 관계 없이 그래서 자, 시가가 6억이고 시가 표준액이 5억. 이게 5억이고 사실상 취득 가격이 4억 5천이죠. 4억 5천. 그랬을 때, 자, 부동산 거래법에 따른 과표 결정은 시가 편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 과표가 되면서 4억 5천이 되겠다.
아주 단순하지만 출제 가능합니다. 자, 70번. 등록 면허세. 자, 예. 자. 등록 면허세는, 자, 우리 과표 결정할 때 종가세, 종가세하고 종량세에 따른, 자, 일정한 비율인 정률, 정률세하고 정액세, 정액세의 구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소등기, 말소등기를 할 때는 한 건, 한 건이 과표로서 건당 6천 원이 부과가 되는데, 만약 저당권에는 설정등기, 설정등기 등을 할 때는 그래서 채권금액, 채권금액이 과표로서 일정한 비율이, 만약 설정등기라면 저당권이라면은 1000분의 2, 0.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금액에 0.2를 적용해서 6천원 미만이 나올 수 있겠다. 6천원 미만이 나올 때, 자, 한 건에 6천원의 정액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형평을 생각해서 6천원 미만일 때는 그 세액을 6천원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일명 최저한세라고 하죠. 최저한세라고 한다. 그래서 자, 산출세액이 4천원 나왔죠. 세액이 4천원이 나왔다면 얼마를 준가? 얼마를 부과해야 되냐? 그래서 6천원이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 세액이 4천원인데 4천원 아닙니다. 6천원이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71번. 자, 고급주택에 재산 적용되는 세율에서 재산세 세율의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짜리하고 0.1에서 0.4 누진세율이 있는데, 자, 4%는 별장에 대해서만 4%, 별장 외의 주택은 주일세가 되는데, 고급 주택이라 할지라도 재산세에서는 주일세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일세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 적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주일세 72번.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설명으로. 자, 틀린 걸 물어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산세 의무자는 원칙은 둬야겠죠.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자, 그런데 외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하고 사용자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공부를 잘하려면 사실상에서 사용자에서 공부상소에는 변동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원칙인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사용자가 의무자가 된 경우는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사용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냐 확인할 수 없냐 이것만 봐서 안 되겠죠.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원칙을 모르니까 공부상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원칙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저하고 사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먼저 세 번째 봐보시면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칙을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지 사용자가 아니다. 사용자가 의무자가 된 경우는 소유권 계속이 분명하냐 하고 사귀든지 귀를 뜯어 사든지 이렇게 매치해서 정리가 돼야겠죠. 다음 73번.
재산세 설명으로 틀린 걸, 자, 종합 문제죠. 재산세, 자, 종합 문제. 자, 틀린 거, 자, 기억.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의 공장 용지는 과세변 천분의, 그럼요. 재산세, 우리가 토지분의 분리과세 대상은 왼손 아래쪽은 세율이 두 개가 있죠. 007하고 0.2가 있는데, 007은 농지 목장 임야에까지만 007, 왼쪽 나머지 공장 용지 2가 있는 분리과세 땅은 0.2%가 됩니다. 그래서 오는 거고, 니은. 니은에. 자, 주택분. 주택분 재산세 납기. 자, 납기는 주택은 토지와 금을 통합을 해서 주택분으로 부과하니까 재산세 납기는 7월분과 9월분으로 구분이 돼서 16부터 30일, 자, 16부터 30일까지가 납기인데, 주택분 재산세 납기는 해당 연도 부과 징수할 세액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로 구분한 게 아니라, 자, 징수할 세액의 절반은 7월달에 부담하고 나머지는 9월달에 부담이 되어진 겁니다. 다만 이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달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택에서는 과기는 6월 1일이며 납기는 10월달이다. 틀렸죠. 납기는 세액의 절반씩 구분을 하셔야겠죠. 티귿. 재산세는 보통 징수한 지방세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니을.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45일 내 분할 납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74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 자, 과세 표준을 물어봤는데, 그럼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자, 해당 주택이든 토지든 공시가격 합한 금액, 공시가격, 자, 합한 금액, 합한 금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게 과표죠. 그래서 이 비율이 2010년은 80%가 된다. 자, 그럴 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산정을 할 때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니까 1세대 1주택자, 자, 여부죠? 그래서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냐? 자, 해당되는 경우냐? 1세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냐? 그 말. 그랬을 때, 공시가 합한 금액이 10억 원이죠. 자, 시가이나 합한 금액 시야, 이 10억에 1세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서 과세기준 6억을 뺀 금액에, 자, 80%가 과세 표준이 되고,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 공합한 금액인 10억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8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에서 9억을 빼니까 1억이니까 8천만 원이 되고, 과표가 이제 1세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3억 2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면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좀 구분 좀 하셔야겠죠. 자, 다음 75번 양도소득세와 관련 설명으로 옳은 걸 물었죠. 자,
양도소득세. 네, 자, 종합문제. 자, 첫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세제도 정확하네요. 자, 답이 나왔네요. 2번. 자, 민법상 시효 취득인 경우에는 시효 완성 등기일이 아니라 취득 양도일 따를 때는 점유를 개시한 날, 취득한 날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주의,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사업소득, 종합소득의 범인, 사업소득의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든 사업소득이든 비과세 대상서 제외된 주택으로서 다 고가니까 고가구 9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인데 양도소득세는 실지 거래가액의 합이 9억 초과 사업소득은 파는 게 아니니까 임대대여니까 기준시가 9억을 따진다. 그래서 고가주택 범위가 나왔을 때 양도소득세인지 사업소득세인지 좀 구분 좀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양도소득세 규정이죠. 그래서 기준시가 아니라 실지 거래가의 9억을 따지는 겁니다. 다음 1세대 2주택 이상일 경우에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특별공제 배제는 요건의 토건쌈 조화에 해당될 경우에 미등기 양도자산 경우 특별공제가 배제된 겁니다.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 양도라든가 다주택 양도에 대해서도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양도세도 가산세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역시 하루에 만분의 3, 0.03 적용이 되지 영호가 아니다. 그래서 옳은 건 1번이 되겠죠. 자, 76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었죠. 소득세 과세 대상. 대상에 해당된 걸 모두 한번 골라봐라 그랬죠. 자, 기억취. 부동산 매매업자가 사업상 상가를 팔았죠. 상가 건물을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대상 같지만 매매업자가 팔았죠. 그래서 양도소득 범위가 아니라 사업소득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사업소득.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을 양도했죠. 양도 대상이 되고 다음에 디귿. 음식점을 사용하던 점포 임차에서 지위를 양도할 경우를 점포 임차권. 점포 임차권의 양도. 그러면 점포 임차권의 양도는 종합소득 범위의 기타 소득 범위지 양도소득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점포 임차권을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되는 겁니다. 임차권은 양도소득 범위가 아니죠. 자, 다음 사업용 건설물과 함께 양도 영업권. 그래서 사고친 영업권은 대상이 되죠. 대상. 다음 미음 주권상장 법인이 아닌 자 대주주가 아닌 자 소액주주가 자 미음은 소액주주. 자, 소액주주가, 자, 주가 시장에 의해서 양도할 경우는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주주 아닌 자가 소액주주니까요. 그래서 대상을 골라야 그랬으니까 니은하고 니을이 되겠죠. 77번. 자, 양도소득세. 자, 요새 일종의 비과세 규정을 물었네요. 자, 77번. 자,
양도소득세, 자, 비과세 규정에 112 범죄신고 규정을 물었죠. 주택에 대한 비과세. 자, 첫째, 1세대 1주택이 보유한 국민주택을 보유한 2년 이상 112 범죄신고. 다음 두 번째,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가 없을 때도 1세대로 보죠. 세 번째, 임주편의 건설 임대주택을 주로 양도할 경우로서 임차 1위 포인트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는 보유기한 제한받지 않죠. 다음 네 번째, 이세 1세 1주택으로서 고가주 양도할 경우 양도 차익은 9억 초과분 과세약서 별도로 계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비과세 대상서 이렇게 제외되는 고가주택에서 양도소득금의 계산을 따로 하죠. 계산을 따로 할 때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자 곱하기 분모분자가 필요하죠. 자 분모가 양도가액분의 양도 마이너스 9억 이런 식이 필요하고 특별공제액에도 양분의 양 마이너스 9억 이런 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 이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자 고가 비과세가 안 되는 고가 주택의 계산을 따로 하지 다주택이 아니죠. 다음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 집을 취득해서 양도할 경우에 다른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양도할 경우에 비관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우에 대해서는 항상 거주 이전을 위한 투집이 될 때는 뭘 생각해라. 그렇죠. 다른 전 정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집을 취득하고 다른 취득 날부터 3년 내 요건 같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78번. 자, 물은 양도 차익을 한번 계산해 보랬죠. 자, 그래서 양도 소득세 계산형으로 양도 차익을 물었다. 그럼 양도 차익 하면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인 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를 자 더해서 뺀 금액이 양도 차익이죠. 그랬을 때 자 취득가액 단서에 위에 필요 없다고 하자 그러면 취득가액 위에 필요는 없다고 가정을 했죠. 제로 그러면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합니다. 그럼 양이 실이면 취득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실지 거래가 실거래가 감정가가 있는데 실지 거래가액 있죠. 실지 거래가 1억 5천이 주어졌네요. 양도 당시 그럼 이제 취득당 실지 거래가액이 1억이 주어졌네요. 1억. 자. 그래서 그다음 제로가 되기 때문에 자, 왜냐? 당연히 1억을 빼니까 얼마 되겠다. 제발 출점 좋겠죠. 5천만 원이 양도 차익을. 이 문제 키는 뭐냐? 자료에 실지 거래가액도 있고 감정가액도 기준시가도 있지만은 저는 기본시가 그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 원칙인 겁니다. 실가로 돼 실가가 확인 인정할 수 없을 때 추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 거래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 79번. 자,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죠. 필요경비.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자, 문제. 자,
79번. 네, 필요경비. 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를 물었습니다. 산수적으로. 자, 그래서 틀린 거.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다 할지라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계약서 작성 비용, 신고성 비용 등 양도에 출한 모든 비용에서 이 필요경비에 실제 거래가에 의할 때 양도비 범위가 있는데 이 양도비는 양도 자산에 직접 지출한 비용이 세금 확인된 게 공제가 되는 거지 파는 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아닙니다. 직접 관련된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틀렸네요. 다음에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와 아파트 분양 시 분양사업자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 필산입이 됩니다. 다음에 필요경비는 취득 시 생성에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도 인정이 되고 다음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하고 철거비용 합계액에서 잔설물, 잔존물 처분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80번. 자, 장기부의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였죠? 역시 중요한 문제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비교 잘해내야 하겠죠? 하는 공제전 너무나 성격이 다르죠? 자, 그래서 크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정리할 때 이 특별공제 요건과 기본공제 요건도 다르지만 특별공제는요, 하나의 물적공제 성격이고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걸 생각하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만약 특별공제는 과세기간에 수에 여러 차례 양도산 물건을 팔아도 물건별로 각각 적용한다면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니까 소득별로 각각 세 덩어리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적공제 특별공제와 자 우리가 인적공제랑 기본공제 구분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첫째 특별공제 요건은 토건쌈이 좋아요. 맞네요. 기본공제는 양도시 거주에 적용이 되고 세 번째 현재 골프 회원권을 양도할 경우 골프 회원권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는 종이나 기본공제 특별공제는 토건쌈이 좋아야만 되는데 기본공제는 모두 적용되니까 옳은 짐은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특별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도 2010년 개정으로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고 기본공제는 당연히 적용되죠. 기본이나 특별은 미등기 양도산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5번 해당 용의 토지 건물 동시에 팔았을 때 기본공제는 토지 건물별로 각각 연입이다. 각각의 의미는 뭐냐면 소득별로서 토지 건물 한 부동산 덩어리 안에 있으니까 각각이 아니라 250밖에 받을 수 없지 각각 250이 아닙니다. 그래서 덩어리별로 적용되는 걸 확인 한번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자 5회차 문제 한번 정리해서 자 1회의 3회 4회 5회차 이렇게 자 문제를 한번 정리해 줘봤는데 제가 시작 점검을 했죠. 뭐 설명이 이렇게 부족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문제 핵심의 문제 접근을 풀어가는 그런 단계의 의미를 많이 뒀기 때문에 좀 부족한 내용들은요 꼭 기본서라든가 여러분이 문제 등등 활용해서 숙지하시고 정리하시면 아마 세법은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정리는 과목이 항상 효작 과목 합격하는 데 도움되는 과목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마무리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분명히 저는 마음속 바이나 선적으로 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한번 좋은 시간에서
합격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더 미래 좋은 이런 결과를 아마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공부해서 고생이 되셨고 항상 마무리 잘하시고 시험장을 항상 자신감 있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